부모사의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지 경성 큰 스님과 또 많은 대중 스님들, 그리고 이 법당에는, 이 법무사에는 옛날에 의상스님 창건한 이후로 수많은 선지식들이 거쳐가셨습니다. 근자에는 용성 큰 스님이 주석하셨고, 또 그 동상 큰 스님이 오랫동안 주석하시면서 이 도량을 선찰 대본산의 이름답게 크게 선풍을 떨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이어져서, 그래 한 10여 년 전에는 여기 법무사가 금정총림으로 이렇게 성격되면서 종합수도도량의 면모를 가꾸고 있습니다. 특히 현 주지스님이 오셔서 부모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정리하시고 평정하셔서 이제 어떤 태평성대를 이루는 때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역사 속에서 많은 스님들이 거쳐가면서 문중끼리의 갈등들도 있고, 또 여러 이렇게 큰 스님들끼리도 뜻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이렇게 이제 갈등 같은 느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성 큰 스님이 오셔서 계맥도 바로 잡으시고 또 이게 문중 간의 갈등도 다 해결하셨던 것, 이게 성가의 생명이 청정과 화합인데, 그 청정과 화합의 어떤 도량을 일구어서 이렇게 그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또 스님이 오셔서 화음법회 또 이렇게 지장법회를 이렇게 열어가는 것도 또한 법을 살리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법은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중생들의 삶을, 불보살들의 삶으로 성화시키는 거지. 그게 불자는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탄생한다. 부처님의 교화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법이 있을 때 불법이 있는 것이고 불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문을 안 하는 이런 풍조들, 또 법문을 하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수행하지 않는 이런 풍토 속에서는 절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수행 처소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불자가 불자답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주제스님이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경성 큰 스님께 박수를 한번 크게 보내드립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시면은 창건하신 그 의상 큰 스님이나 또 그 당시에 사셨던 원효 큰 스님, 그 밖에 역대 보성 큰 스님들의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여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면은 이 공기가 법무사의 옛날 선지식들이 마시고 토하던 그 공기일 것이고, 또 부처님과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마시고 토하던 그 공기를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잖아요. 입정할 때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옛날 그 큰 스님들, 훌륭한 선지식들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침묵해야만 들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도량을 거닐면서, 숲속을 거닐면서 이 길이 옛날 선지식들이 걸어가셨던 길이다. 집안에서 혹 어려운 일이 있고 골치 아픈 일이 있더라도 법무사 오셔서 이 법무사 법당 참배하고 이 법당에 가만히 앉아서 또 역대 조사스님들 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특히나 여기는 그 화엄경의 최고 대가이시고 그 경률론 개정회가
원난하신 여천무비 스님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어른 스님들이 지금 살아계신 어른들의 법문도 들으시지만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지켜냈던 역사에 빛을 더하셨던 역사를 빛내셨던 그런 어른들의 법문을 듣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용히 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은 우리가 가슴속에 있던 문제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량을 걷거나 숲속을 걸을 때 그 큰 스님들이 옆에 와서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량이 그런 역사적인 선지식들의 그 영혼이 남아있고 그림자가 남아있는 곳이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그분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과학이 좀 더 발달하게 되면은 우리 역사 속의 어떤 훌륭한 선지식들의 법문을 또는 부처님의 법문을 재생할 수 있는 기술도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얀마의 제 최고 큰 스님인 중에 한 분인 사야도 우 조티카 스님의 마음의 지도에 나온 말씀 조금 드립니다. 합장하고 들어주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지금 하십시오.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부지런한 수행자는 미루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때가 수행할 시간이고 바로 그곳이 수행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한 부처님의 성품에 대해서 숙고해야 합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부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대상을 반영합니다. 불행한 생각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과 따뜻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그의 자유, 지혜, 평화, 청정, 공덕에 대해서 사유하면 마음 안에서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들이 깨어납니다. 즉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부처님의 성품에 이끌리고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유로운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가 지금 여기에서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시간은 소중합니다. 정말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삶이고 시간이 인생입니다. 조금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린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쓰잘데없는 이야기 하면은 우리는 쓰잘데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좀 더 값지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보배스럽게 좀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지금 죽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좀 더 오래 사는 게 좋은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죠. 자, 오래 살면서 뭘 할 겁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좋은 사람하고 골프도 치고 볼링도 치고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그 다음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시간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들어갈 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값진 모습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중국에서는 노인을 보배라고 여겨서
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혹은 스승님을 노사라고 합니다. 라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몸으로 가르쳐주는 스승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정에서 훌륭한 스승이 되고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에서 훌륭한 스승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가을의 단풍처럼 젊음보다 더 아름다울 겁니다. 지금 젊음은 이렇게 푸른 숲처럼 저렇게 싱싱하지만 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답진 않잖아요. 가을의 단풍처럼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단풍 사이사이에 잘 익어가는 감이나 사과나 이런 과일처럼 익어갈 수도 있겠죠. 또 황금 들판처럼 고기를 숙이고 익어가는 그런 들판처럼 그렇게 늙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부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해서 스스로 부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웃에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해갈 때 우리의 삶은 단풍처럼 과일처럼 황금 들판처럼 그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해가 지면은 노을이 참 곱죠.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깨끗하고 욕심 없는 모습들, 머리카락은 하얗지만 얼굴에 주름살은 가득하지만 욕심이 없는 아주 순진무구한 분들, 정말 기도하고 정건할 때 그 순수한 얼굴에서 피어오르는 그 미소, 그 미소는 관수연 보살을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수연 보살과 같은 분들이 여기에 가득히 계시는데 제가 법문하기에는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되어갈 때 이 세상은 진정으로 사바세계, 고통이 가득한 세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세계일까요? 아니겠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세계일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에게 허물을 찾을 수 없도록, 잘못을 찾을 수 없도록 원만한 삶을 살아간다면은 젊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요? 존경받을까요? 존경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버림받는 게 좋을까요? 부처님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데 존경받지 않을까요? 외면당하고 버림받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가 법을 좋아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가르침 수행하는 것을 절개한다면 분명 가정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 혹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뒤에는 보이지 않게 정말로 애써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빛나는 삶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옷과 음식이 나온 그 근원을 알아서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입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썩어질 이 몸뚱이가 부처님의 법신이 될 수 있도록. 아, 우리 어머니는 정말 다이아몬드보다도 값진 분이고 황금보다 빛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가정가정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가 많이 나온다면 그 가정가정이 반듯하게 설 것이고
평화롭고 행복하겠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불자가 되는 기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동산 큰 스님의 큰 제자가 해인사 가야 총님, 해인 총님의 방장, 초대 방장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3대까지 방장을 하셨던 성자 철자 큰 스님입니다. 그게 성철 큰 스님이 평생 하신 말씀을 종합하면은 두 마디가 돼요. 하나는 뭐죠? 자기를 바로 봅시다. 다른 한마디는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사람 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모두가 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 자각하십시오. 부처님 탄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자, 동서남북으로 일곱 걸음씩을 걸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상천하? 여러분 중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니신 분이 있습니까? 천하일색 아니신 분이 있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보석과 돈과 명예와 권력 다 준다면은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목숨과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닐까요? 자, 어제 죽은 사람이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가 얼마나 값진가요? 교통사고가 나서 팔이 좀 부서지고 다리가 좀 부러졌다고 하더라도요, 목숨에 지장이 없다면은 다행한 거 아닌가요? 자,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재산을 몇억 좀 날려먹었다 해도 살아있다는 것은 다시 돈 벌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살아있다는 이것만, 우리가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 사실만 자각한다면은요,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화가 나고 미쳐 돌아버릴 것 같은, 정말 뚜껑이 열리고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거룩한 사랑, 자비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 속에는 부처님이 계신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길이 있다. 이것을 자각하십시오. 순간순간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처럼 나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조금 더 진행해 볼까요?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탄생하신 분 있습니까? 없죠. 우리 몸은 살과 뼈와 피는 뭡니까? 전부 다 아버지 어머니의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탄생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하늘에 떨어졌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탄생하셨죠.
그리고 밑대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이 얼마나 될까요? 100대에서 끝날까요? 1000대에서 끝날까요? 만대에도 끝이 안 나겠죠. 역사보다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 생명의 역사는. 그런데 그 역사 속에 모든 조상들이 대대 계계성성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까지 전해졌고 다시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로 전해졌잖아요. 또 여기서 끝나나요? 여러분들의 자손이 아들 때에서 끝날까요? 딸 때에서 끝날까요? 아니겠죠. 끝없는 미래까지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와 살과 뼈로 된 이 몸뚱이만 하더라도 과거 모든 조상의 에너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미래 영원히 이어질 자손들의 그 삶의 기운이 다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그런데 이 귀한 이 몸과 이 마음을 우리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합장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핏줄의 조상들께 예배합니다. 저의 안의 모든 핏줄을 통해서 순환되고 제 몸의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피와 살과 생명력을 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저는 봅니다. 그분들을 통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봅니다. 제 안의 모든 세대들의 삶과 피와 체험과 지혜와 행복과 슬픔을 지니고 다닙니다. 저는 마음과 살과 뼈를 열어 조상님들이 전해주신 통찰과 사랑과 체험을 감사히 받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아들, 딸과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응원해 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겪은 어려움 때문에 그러한 사랑이 항상 지혜롭게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조상들의 연속체로서 저는 그분들의 에너지가 저를 통해 흐르도록 합니다. 바라옵나니 저를 지원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성공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평화로울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조상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혈연으로 이어진 조상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 중에 한 분만 없었더라 해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네 분, 정조로 가면 여덟 분, 고조로 가면 16분입니다. 이렇게 10대만 넘어가도 1000명이 넘고 거기서 2000명, 4000명, 8000명으로 해서 한 30대까지 가면은 우리가 세기가 어려울 만큼 조상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에너지가 우리를 계속 지원해주고 계신다는 우리를 위해 도와주고 계신다는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도와주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그 기도하고 도와주고 애써서 노력하셨던 일하셨던 그런 에너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 몸입니까? 그런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금쪽같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한 몸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몸에 맛있는 음식만 먹으러 다니고 놀러만 다닌다면 그 값을 다 하는 걸까요? 남들에게 정말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때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조상들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조상들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뭡니까? 고귀한 생명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좀 더 쉬운 이야기로 천하일색. 천하일색이잖아요. 다시 한번 합장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정신의 조상들께 절을 올립니다. 사랑과 이해의 길을 보여주시고 숨 쉬고 웃고 용서하는 법, 지금 이 순간 깊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들을 저의 내면에서 봅니다. 깨달으신 분들과 그분들의 가르침과 역대 수행 공동체가 주신 이해와 자애, 보호의 에너지를 저의 마음과 몸을 열어 모두 받아들입니다. 저의 내면과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을 변화시키고 그 에너지를 미래의 수행자들에게 전할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스승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삶은 짐승들의 삶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스승들, 훌륭한 선지식들을 만나면서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배워갔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해서 불교의 훌륭한 선지식들, 공자님과 노자님을 통해서 그분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도교나 유교의 또 훌륭한 분들, 예수를 통한 또 역사 속의 많은 성자들, 이런 분들의 에너지가 이 허공기에 가득 차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요한 마음으로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은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성인들의 에너지를 지금 여기에서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숨을 내쉬면서 사랑 담아 마다기. 숨을 들여쉴 때 과거의 모든 조상들의 에너지가 내 코를 통해서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내 몸과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원인들을 전부 내 코를 통해서 밖으로 토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연꽃 같은 미소로 사랑 담아 말하기. 이렇게 할 때 모든 조상들의 법문이 내 몸과 내 세포 하나하나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번뇌를 보리, 즉 깨달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이고 덕락. 괴로움을 버리고 즐거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즐거움을 얻는 일이잖아요. 고요히 앉아서 모든 조상들이 또 모든 스승들이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인간다운 훌륭한 성취를 위해서 애써주셨던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번뇌들, 또 몸의 병들도 전부 다 토해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 몸도 정화가 되고 마음도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다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숨 안 쉬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공기가 내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공기가 내 생명이죠. 자, 공기가 내 생명이라면 공기를 숨쉬고 있는 다른 이들은 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까? 같지요. 공기를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내 생명입니다. 우리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물이 내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는 모든 생명체, 이 풀과 나무들까지라도 다 내 생명 아닐까요? 그렇죠. 이 땅은요, 땅 역시 내 생명이죠. 땅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땅에 의지해서 살다가 또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다가 그게 땅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땅이 내 생명이라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내 생명이죠. 태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법회 본문 잘 들으라고 이렇게 구름이 끼어서 해를 가리려서 본문덕이 좋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공덕인 거죠. 여러분들의 공덕인 겁니다. 어쨌든 태양 에너지가 내 생명이고 태양 에너지로 통해서 세상의 희망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가 다 내 생명입니다. 그럼 이 우주에 내 생명 아닌 것이 있나요? 없죠.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계시죠? 저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 앉아 있지만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 속으로 또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법사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또한 어디 있습니까? 제 눈과 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고 나는 여러분들이든 모든 남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잖아요. 나는 남들 마음 속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남들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자, 혼자만 사랑하면서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남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또 이익을 준다면 그 사람이 더 값진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할 때 이 우주 전체가 나 아닌 것은 없다는 것. 아까 역사 속에서 나 아닌 분은 없잖아요. 조상들이 다 나잖아요. 자손들이 다 나잖아요. 그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나 아닌 것을 찾아보고 싶어도 나 아닌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의 뜻이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뭡니까? 모든 남들이 나이기 때문에 남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잖아요. 부처님이 자기 자신의 행복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을 우리의 스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깨달음의 모든 지혜를 아낌없이 다 나눠주셨잖아요. 팔만대장경이 그것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뜨면은 그 대장경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요? 조상들도 전부 다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좀 더 가깝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많이 아파서 수술실에 지금 들어가서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머니나 아버지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자식보다도 더 많이 아프겠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우듯이 우리 조상들이 전부 자손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삶의 방법들, 지혜의 에너지가 전부 우리에게로 전송되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에게 바른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저렇게 하면 고통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배우고 본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사는 분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보는 대로 반영하고 듣는 대로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수만 개의 채널을 가진 텔레비전과 같다고 해요. 그 텔레비전을 부처님에게 맞추는 것, 지장보살에게 맞추는 것, 이것이 지장기도, 부처님에 대한 기도잖아요. 지장보살의 집은 어디입니까? 오늘 지장기도인데. 지장보살의 집은 어디입니까? 지장보살의 집은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이에요. 그러면 무간지옥에서 고통받는 잠시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잠시도 쉴 틈 없이 고통을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반복해서 받고 있는 그 지옥의 중생들, 무간지옥의 중생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지장보살의 아들, 딸이라는 지장보살의 아들, 딸. 그래서 그 무간지옥,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잠시도 쉬지 않는 그런 지옥 속에 찾아다니는 것이 지장보살이면. 그런데 지장보살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고 가시나요? 자비와 인욕의 옷을 입고 가시나요? 자비와 인욕. 이 자비와 인욕의 옷을 입고 가면은 그 지장보살, 지옥에서, 무간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그 지장보살을 만나고 지장보살과 대화를 하고 법문을 듣는 동안에 모질고 독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 자비와 인욕의 마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꾸는 순간 무간지옥이 바로 연꽃이 피는 극락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저 대웅전에 보면은 마하대부왕이요 무단명무장이로다 본래 비조벽이로되 수처현청황이로다 라고 하는 금강경 오가해 중에 한 개송이 적혀 있습니다. 동산노스님이 그거를 쓰셨는데 무진장 스님이 무진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 전에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그 큰 스님을 모시면서 그걸 시가 좋아서 판에다가 새겼다고 합니다. 그럴 때 네 재주가 무진장이구나 라고 해갖고 무진장이라는 호를 예 평생을 쓰셨다고 설법을 무진장으로 잘 하신 분이잖아요. 거기에서 마하대법왕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은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니고 푸른 것도 검은 것도 아니나 흰 것도 누른 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나는 곳마다 푸르기도 하고 희기도 하다는 겁니다. 마음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법성계에서 불소자성 수연성 자성을 지키지 않고 모든 곳에 인연을 따라준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이 이렇게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부처님을 생각하면 항상 부처님의 공덕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나쁜 일들을 계속 생각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생의 선근의 인연으로 여기에 오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이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법문이 여러분들에게 감로비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불대참회문 중에서 사류나불이라고 하는 부처님 명호가 나옵니다. 그 53불 중에 한 부처님 명호인데요. 사류나불이 사류나를 우리말로 하면 감로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감로수와 같은 부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죠, 메마른 마음을 자비와 지혜의 싹이 틀 수 있도록, 원력과 공덕의 싹이 틀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바로 감로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깨어있다면 감로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로수를 주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합장하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을 지켜오신 모든 조상님들께 절을 올립니다. 저는 이 땅으로부터, 그리고 제 삶이 가지고 제 삶이 가치 있고 가능하도록 애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로부터 자양분을 받고 보호를 받아 지금 온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오래도록 자연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수행하고 산과 숲, 동물과 식물, 이 땅의 강물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아온 미국 인디언 조상님들과 만나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이 땅의 에너지가 제 몸과 영혼을 뚫고 흐르며 저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이 사회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폭력과 정오, 망상을 변화시키는데 제 몫을 다할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미래 세대가 좀 더 안전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게 보호와 지지를 청합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학교를 짓고 또 가르치고 또 병원을 짓고 치료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의 공익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수많은 인연들이 오늘 나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부처님이고 그분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을 또한 우리도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무간족이 연꽃이 피는 극락세계로 만드는 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억울하게 얻어맞고 울면서 뛰어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떡하죠? 따뜻한 포근한 가슴으로 안아주죠. 다독거리면서요. 그러면서 도닥도닥 해줄 때 아이는 그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엄마 품에서 잠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것이 뭐죠? 싸울 때 그 분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무간지옥이 있는데,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을 때는, 그리고 엄마가 달래주고 얼러주면서 괜찮아,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 그러면서 엄마가 달래줄 때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이게 지옥이 극락으로 바뀌는 현상이거든요. 도산지옥 이야기하잖아요. 천수경에서 육향종에서 첫 번째가, 내가 만약 도산지옥 가게 되면 칼산들이 스스로 꺾어지오며, 그러면 아약향 도산 자체절라는 이야기. 우리가 화를 한번 낼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이 만들어집니다. 평생 화를 몇 번 냅니까? 칼날 몇 개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칼날 가진 사람들을 안아줄 때, 저 친구는 나에게 칼을 던지지만 나는 그것을 연꽃으로 받아내는 자비와 인욕의 갑옷을 입고 있다면 연꽃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지옥이 연꽃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연꽃이 피는 극락세계로요. 아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 선생님이 나타나거나 어른이 나타나면 싸움을 멈추잖아요. 그럼 지옥이 바로 연꽃이 피는 극락세계로 바뀌는 거잖아요. 황정은 붙이고 싸움을 말리라고 했잖아요. 싸움을 말리는 그 자리가 지옥이 연꽃으로 변하는 자리죠. 버글버글 끓는 마음이 있잖아요. 분노로. 그럴 때
나는 지금 분노 속에 타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요히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부릅니다. 지옥에 한 중생이라도 고통받는 중생이 남아있다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운한 지장보살의 에너지가 내 분노를 사겨주십시오. 지옥이 완전히 극락세계로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웠던 지장보살의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장보살의 그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럼 내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는 고통보다 좀 더 나은 존재, 훌륭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더라도 나는 화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과 똑같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는데 어느 날 길을 잃고 방황하다 보니까 지옥에도 갔었고 아귀세계에도 축생세계에도 갔어요. 그러다가 운 좋게 인간세계에 태어났고 오늘 법문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면 순간 여러분들은 범천, 여기 범어사가 범천이거든요. 범어사 천상세계에 온 거예요. 그 천상세계에 법문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천상세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밥 먹으러 내려가서 누가 내 그 뭐 신발을 좀 빼앗아갔다, 어쩌 훔쳐갔다든지 또는 누가 인상 좀 쓰고 또 그런다고 해갖고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까? 동산 큰 스님 생각하면은 기억나는 법문이 있죠. 감인대라고 주지실 앞에 나 편액으로 잘 새겨서 걸어놨거든요. 견디고 참고 기다린다. 이 사바세계를 감인세계, 참고 견디면서 사는 세계, 참고 견디야 살 만한 세계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남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억울한 것 좀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참을 수 있는 일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과거 조상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 조상들이 환생해서 전부 내 앞에 비친 다른 사람들 아닐까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조상 아닌 분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내 조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조상이니까 내가 섬겨야 되죠. 육도 중생이 무비시여의 다생부모란 육도에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이 다 그 다생 동안에 내 부모 아닌 분이 아무도 없다는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을 부모님처럼 부처님처럼 조사님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 그래야 우리는 지옥을 극락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장보살이 원력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20세기 찬란한 그 과학 문명이 신이 만든 겁니까? 신이 창조한 겁니까? 인간이 창조한 겁니까? 자, 어떤 종교에서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신이 종이 한 장이라도 이 컵 하나라도 만드는 것을 보셨나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데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신이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신이 무엇을 만들었나요? 그럼 옛날에는 신이 모든 것을 만들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능력이 다 마비돼 버렸나요? 없어졌나요? 신이 창조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근데 어리석은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장님이 요령을 흔들면서 가면 그 이제 많은 장님들이 요령 소리만 따라서 가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법을 나누는 동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할 이야기는 나는데 여러분들 못다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귀를 기울여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그 법문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느 생인가 여러분들은 저희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여러분들이 언제나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